캐나다에서 유학 중인 우리 여학생인데 입술 포진으로 고생을 하다가 이렇게 치유된 사례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국처럼 마음대로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치료받지도 못했겠죠. 병원에 가본들 사실은 방법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학생의 남자친구가 의대생이었는데 여자친구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전신 아토피로 고생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어느 정도 좋아졌다가 언제부턴가 입술 주위로 아토피가 막 올라온 거죠. 온 입술 전체가 이렇게 진물로 터져 올랐습니다. 얼굴에 아토피가 올라오니까 이게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스테로이드를 바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스테로이드는 외국에서는 처방을 잘안 해줍니다. 캐나다에서도 함부로 처방해 주지는 않죠. 그래서 프로토픽을 많이 이제 사용을 하는데 8개월 정도 프로토픽을 사용하다가 그걸 중단하니까 리바운드가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연락이 왔을 때는 입술 전체가 진물로 뒤덮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본인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또 이게 언제 끝날까? 혹은 끝날 수나 있을까? 또 리바운드가 올 때마다 사실은 저를 괴롭혔죠. 캐나다에서는 낮 시간인데 저한테는 한밤중이었겠죠. 그래서 카톡으로 항상 그런 하소연을 하기도 했는데 저도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외국에서 혼자 공부하면서 또 이런 입술 포진하고 싸워야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끊임없이 관리해드리고 용기를 주는 말들을 해주긴 했습니다. 다행히 잘 따라주어서 본인 말로는 99% 회복이 됐고 피곤하고 몸이 힘들면 가끔씩 입 가로 올라오긴 하는데 지금은 거의 티가 나지 않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나이 또래 여학생이 또 있는데 이 친구도 본래 아토피는 아니고 구순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입 주위에 구순염이 있을 때마다 스테로이드를 발랐는데 바르면은 싹 없어지거든요. 그 리바운드가 없던 게한 1년 뒤에 이제 나타났다고 합니다. 다시 올라오는 거를 항생제를 먹고 스테로이드를 하려면서 버티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어느 날 밤, 하룻밤 사이에 입술이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간지럽고 입술 선을 따라서 수포들이 이렇게 생기고 열감이 심하고 이렇게 퉁퉁 부어오르는 거죠. 내과에 가서 수시만을 주고 검사를 해도 병원에서는 원인을 모르겠다. 그래서 더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사실은 원인은 간단하죠. 스테로이드 발랐기 때문에 리바운드 생긴 거죠. 이 학생이다 보니까 불안하고 겁도 나고 또 사회생활이 안 되죠. 학교에 이렇게 부어 있는 상태로 학교에 갈 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또제 말을 잘 따라주셨고. 오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이분도 한두 달 만에 처음에는 퉁퉁 붓고 또 진물이 나오기도 했지만 리바운드 과정이라는 것들을 이해해 주셨고 한두 달 만에 그것들이 다 회복돼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합니다. 입술이 나았는데도 새까맣게 된 착색된 건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한두 달 정도 되니까 착색도 이제 완전히 없어졌습니다.